자, 이거 생성하고인데, 생성하고 할 때에 이거 execute를 한 번만 호출해서 실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만 실행할 때는 저희가 한 번만 이제 실행하고 만다. 실행한다. 이렇게 되면 그 요거를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변수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않아도 된다. 그냥 바로 new를 하고 그냥 바로 사용 써버린 거죠. 아시겠죠? new하고 바로 실행. 바로 실행한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new에서 생성을 했으면 변수로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짜는데 지금 이제 여기 한 번만 실행을 하고 말아요. 이한 번만 실행하고 말면 여기에서 생성을 한 다음에 바로 붙여서 execute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자 하시면 여기 앞에 있는 게 먼저 실행이 되고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지는 거죠. 객체 안에 여기 execut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 번 실행해 여러 번 이제 이게 나온다. 이게 보드 new 보드 컨트롤러 이런 게 여러 번 나온다. 이러면 이제 변수에 저장해 놓고 써라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쓰세요. 이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보드 컨트롤러 쪽에 execute로 가죠. 컨트롤 키꽉 누르고 execute를 클릭하시면, 이게 execute 메소드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컨트롤러니까, 뒤에 컨트롤러니까 메뉴 선택하고, 메뉴 출력하고, 메뉴 선택하고, 메뉴를 이렇게 그 타이틀하고, 메뉴 출력하고, 그다음 메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처리를 한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적인 거죠. 컨트롤러라고 돼 있으면,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짠다. 메뉴가 나오고, 그 어떤 거를 실행할지 하고 하는데, 그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메뉴 선택하는 거 플러스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수집을 해서 뭐 출력하라고 시키든지 아니면은 뭘 하라고 시키는 것을 이제 처리를 해야 한다. 여기서 컨트롤러에서 이런 것들 좀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메뉴 이렇게 땡땡 해서 마찬가지로 메뉴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메뉴 선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선택한 메뉴에 따라서 1번을 누르면 공지사항을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메뉴 처리하는 것은 다 DB 처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다 CRUD DB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DB 처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CRUD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전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려면 여기가 지금 컨트롤러니까 그 컨트롤러에서 지나가서 컨트롤러로 지나갑니다. 컨트롤러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로 가는 거죠. 서비스로 가고 그 다음에 DAO 쪽으로 DAO니까 보드 DAO 이렇게 진행하도록 만든다. 서비스는 여러 개 처리하는 건 여러 개 만들어서 서비스 인터페이스 상수 받아가지고 쓰는 걸로 이렇게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그냥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3번에 1번 게시판이면 리스트 하면 리스트 이렇게 1번 게시판 리스트만 이렇게 찍었죠. 항목에 해당되는 것만 찍어서 시키고 0번은 종료인데 아 종료가 아니라 그 메인 메뉴 이전 메뉴입니다. 이전 메뉴 이름이 틀렸어요. 종료가 아니라 이전 메뉴 메인 메뉴 들으셔야 되고 이전 메뉴로 가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되시겠죠? 그 이전 메뉴입니다. 이전 메뉴. 그 종료가 아니고 지금 그 게시판에서. 그래서 이전 메뉴로 돌아왔죠? 돌아올 때는 리턴. 리턴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은 그냥 리턴 하시면 바로 전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낼 때는 이그짓. 저희가 메인에서 얘를 끝냅시다라고 할 때는 이제 0번이면 그 메시지 출력하고 그다음에 이그짓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했다. 종료했습니다. 완전 종료. 되시겠죠? 물론 여기서 exit 해도 되고 return을 하셔도 돼요. return 해가지고 이제 돌려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보드 컨트롤러에다 썼는데 보드 컨트롤러가 처리가 되면서 예외 처리라는 것을 해서 이제 뭔가 오류라면 다시 한 뺑뺑이 돌려서 뭔가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try catch를 잡습니다. 딴 데서는 다 throw 시킬 거예요. throw 시켜서 전부 다 넘길 거라서 얘가 캐치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럼 try catch finally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러 각각의 컨트롤러에서는 얘가 사용하는 것은 각 모듈에 맞는 보드라는 모듈 보드 모듈에 맞는 board BBO 부 네, 보드 모듈 모듈이 이거 맞나? 이거 설마 이
그 모듈에 맞는 이제 그 컨트롤이니까 선택을 해 가지고 이제 메뉴 선택을 해야 되고요. 선택 헤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수집,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예외 처리를 하셔야 돼요. 예외 처리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해되시죠?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그 예외 처리, 여기 캐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캐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리하다가 오류가 난다. 그럼 처리 부분, 메뉴를 선택한 부분도, 여기서 선택한 부분부터 하셔도 되고요. 처리하는 부분에다가 try catch finally를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처리하는 부분에다가 try 쓰세요. try. 예, 처리에다 try 중괄을 열고 그 다음에 캐치까지 여기 캐치에서 이렇게 디폴트 쓰시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엔터 쳐서 예, 중괄을 닫고 한 개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캐치 쓰시고 캐치는 이제 캐치 블록, 캐치는 exception 2 그 디폴트부터 이제 한 칸 집어넣어 들여쓰기를 좀 해주셔서 메뉴 처리하는 부분은 들여쓰기를 좀 해주셔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예외 처리의 시작이죠. 시작이고요. 여기는 사실은 예외 처리가 아니라 정상 처리입니다. 예외 처리의 정상 처리. 정상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 해야 되는데, 일반 게시판에 데이터를 가져와요. 여기 순서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출력을 하라고 해요. 근데 예외가 발생되면 출력하려고 가지 않는다. 왜냐면 트라이 캐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되면 그 출력하러 가지 않아요. 순서에 맞게. 이해되시나요? 예, 이런 처리도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if 문장이나 뭐 이런 거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예외 처리, try catch로 이런 걸 전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번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다. 2번은 출력하러 간다. 그래서 1번이 오류가 나면 throws 해가지고 오류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외 처리가 돼서 출력하러 가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있으시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캐치에서는 그 저희가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는 개발할 동안에는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사용합니다. 사용하시는데 요거를 이제 그 이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는 없어요. 이걸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저희도 쓰셔야 되고요. 그 end 붙여줘야 되고 얘가 어디 끝이다 이런 걸 좀 써드리면 여기 스위치 문이잖아요. 시작을 했고 스위치 케이스 문에 여기가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의 끝입니다. end of 스위치 케이스 문의 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end of 그 try catch 이 끝이죠. try end of 뭐뭐의 끝이다. try 뭐 catch의 끝이고요. 예외 처리한 것 끝이죠. 그 밑에 거는 여기 저희 밑에 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while 문의 끝이죠. end of while, end of 무한 루프 돌리고 있는 while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end of main 메소드, main 메소드의 끝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클래스의 끝. end of 클래스. 그 이쯤 되면은 이제 어디 끝인지 중괄호도 닫고가 여러 개 있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들여쓰기도 안 돼 있다 이러면 이제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는 거는 들여쓰기를 먼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들여쓰기 정리를 했는데 막 남아두면은 이게 정렬이 안 돼요. 또 보통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포메이션을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자동으로 해주는데 컨트롤 시프트 F 눌렀을 때 들여쓰기 안 되는 경우는 오류가 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면은 이게 들여쓰기가 안 돼요. 이게 중괄호 닫고가 한 4개, 5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4개, 중괄호 닫고가 4개 있잖아요. 이게 들여쓰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 거에 들여쓰기, 어디 거에 시작인지 끝인지 찾아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코드를 짜실 때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코드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본인도 못 찾아요. 본인도. 선생님은 더 못 찾고, 그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하는 거는 이런 그 들여쓰기 정리부터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괄호 닫고 중괄호 닫고가 제대로 돼 있는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아시겠죠? 이게 막 꼬여가지고 잘 코딩이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꼬이면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찾기가 처음부터 짜느니 찾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코딩하는 시간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고요. 일단 종료를 시킬게요. 밑에 거는 종료를 시키고 이제 트라이 키치를 만들어 왔어요. 그럼 이제 사용자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사용자한테는 이제 예외금 발생이 됐으니까 실수 한 개 찍고요. 물론 그 시스템.out이 있고요. 시스템.error가 있어요. err. error가 있는데 error는 빨간색으로 찍혀요. 근데 그 프린트 아웃하고 에러를 혼용해서 쓰시면 얘네들이 이제 그 서로 끼어넣기가 돼서 내가 출력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쓸 때는 전부 다 시스템.out으로 다 처리하는 걸로 써주시고 이제 실수 한 개 쓰시고 또 그 에러 하나 쓸 때 우리가 처리되는 거 뭐 이렇게 잘못된 메뉴 이런 거 아니라 에러는 뭐 여러 가지 뭐 달러 퍼센테이지 뭐 이런 거 골뱅이 이런 걸 이제 여러 번 번복해서 에라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보여주시면 됐고요. 지금 2가 오니까요. 저희가 지금 오류에 대한 것을 이제 여기다 출력하고 있고요. 되게 난잡하긴 하네요. 그죠? 예, 오류인 것 같아요. 그죠? 난잡해서 확실히 오류인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오류인 것 같고요. 여기에 보여주는 게 이제 오류 출력 뭐 이렇게 해서 그 예외 처리인데 오류 출력을 하고 있는 페이지고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류 출력을 하고 있고 뭐 대충 이제 이렇게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오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출력하는데 이건 뒤에다가 출력을 못해요. 출력을 못하시니까 이렇게 한 개 묶어주시고 이제 오류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오류 메시지 오류 내용 그 오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기다 써볼게요. 오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그 여기 2가 나왔는데 저기 이 뒤에 이렇게 이 파라미터로 2가 넘어오잖아요. 이 안에 오류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류 내용은 여기 오류 메시지를 좀 찍어보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 2점 쓰시면 get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et 클래스도 있어요. 그 get 클래스도 있어가지고요. 얘가 클래스가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고 get 메시지 이렇게 쓰시고요. get 클래스에 해당되는 그게 이제 오류 타입입니다. 타입. 그래서 여기에 오류 타입도 찍어볼 수 있는데 어떤 타입의 오류가 났지? 이렇게 해서 get 메시지 말고 이제 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get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 그러면은 클래스를 찍으면 얘가 null point exception 아니면은 뭐 null point exception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게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해서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좀 찍자. 근데 이제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클래스로 만들어서 좀 더 쓰면 이제 get simple name. get simple name. 그래서 이름 간단한 이름으로 좀 찍자. 얘가 오류 났을 때는 간단하게 이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그리고 메시지를 찍고 조치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류 내용은 이런데 이제 조치 내용 오류 조치 해가지고 조치할 때는 오류자는 뺄까 그랬나? 네 조치 오류자는 그냥 집어넣어놔. 오류자 빼 타입 쓰고 예, 오류 내용 조치 내용은 다시 한번 시도해봐. 그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해줄 말이 없어요. 난감하네. 그죠? 이 전부 다 이런 오류가 나면은 다 난감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일단 확인해보고 이제 다시 데이터를 확인 후 다시 실행해보세요. 데이터를 확인 후 다시 실행해보세요. 실행해보세요. 뭐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계속 지속이 되면 한 개 더 해서 이제 조치 내용 중에서 내용 중에서 이제 계속 오류가 나면 이렇게 어떻게 처리해라. 계속 오류가 나면 전산 담당자에게 연락하라고요. 전산 담당자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이렇게 해서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외 처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되시겠죠? 자.
자, 1번 메뉴를 출력하고 메뉴에 대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여기 메뉴 처리는 선택해서 메뉴 처리는 다 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이제 기능별로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기능별로 아시겠죠? 얘는 이제 그 리스트 할 때는 데이터 수집하는 게 없고 이제 DB에서 데이터 꺼내와라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기능별로 이렇게 기능별로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제 기능별로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예외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예외 처리는 이제 처리하면서 예외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지? 에 대한 거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메뉴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처리가 스위치 케이스분이 처리죠. 메뉴 처리.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트라이 캐치를 이용해서 이제 예외가 발생될 때 어떻게 하자. 처리를 하자. 이거에서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위에 거는 예외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여기 위에 거는 요 위에는 이제 예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 위에 게 메뉴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요것도 전부 다 안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메뉴 처리한 여기 해당되는 요 입력해서 사용되는 것들은 이제 그 만약에 숫자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 숫자만 입력되는 메소드를 또 따로 짜가지고 만들어서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보자. 자, 이 정도 해서 처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트라이 캐치가 있지만 실행은 그냥 돼요. 실행은 오류도 안 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오류 날 것도 없고 아시겠죠? 날 것도 없고 이래서 오류 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일명 게시판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외 처리까지 전부 다 해드렸습니다.